정시안 떨어지네. 그래 땀 넘어지려 그런 게 그렇게 재밌어요? 아 넘어지지 마시라 그랬는데. 넘어지는 게 재밌다고 그랬어. 뻔했네요.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재밌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그렇게 넘어져 안 되네요. 예? 똑바로 넘어져 이게. 너... 야 한 번 더. 아유 숨차. 넘어지면 큰일 나요. 너 이제 그만해 너. 그럼요 큰일 나요. 저를 보고 웃고 계신데요. 내가 이 저 요양원에 가서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오늘같이 박수 많이 치시고 재밌어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참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정말. 이런 데 와서 공연을 해야 공연할 맛이 난다니까요. 제 맛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는데 나는 웃을 맘이 별로 없어요. 마이크 좀 조금만 키워줘. 왜 웃을 맘이 없냐?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날대로 그러대요. 어? 저기 이주일이 닮은 눈 간다고. 아니 제가 그렇게 못생겨 보여요? 그래? 예? 대답이요. 잘생겼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못생겨 보여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네. 근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못생겼단 얘기예요. 이주일이가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해도요 제가 못생긴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 옛날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도 궁금하길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몰래 거울을 갖다 놓고 딱 봤네. 어머나 내가 봐도 참 더럽게 못생겼네. 이 얼굴 갖고 세상 밖에 나가면 이쁜 여자한테 장가 가겠냐? 돈 좀 벌어 잘 살겠냐? 출세는 허겄냐? 아무리 궁리해봐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열 달 됐다고 나오라고 힘을 딱 주는데 밖에만 나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나가요 내가? 내 활기 쫙 피고 버티지 먹고 살라고.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으냐? 뭐 돈 벌러 다닐 걱정이 되나? 옷 사 입을 걱정 되나? 그냥 먹고 버둥거리면 세월 가는 데가 어머니 뱃속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기를 1년 지나서 10년, 10년 지나 20년 엄마 뱃속에서 세월이 쫙 흘러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6.25가 터졌다.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너도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의 남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후다닥 튀어나와가지고 군복을 갈아입고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제가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야, 낙동강 전선을 딱 당도하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날라옵니다. 날라오는 총탄을 피하고 던져오는 수탄을 대받아 던지면서 하늘에선 비행기 땅에서는 탱크들이 길바닥엔 부모 잃은 갓난애가 아이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건데요. 저 북쪽에 서른 살 조금 더 먹은 젊은이가 핵무기인가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또 싸우자고 그런 거래요.
이제 또 남가복이 또 한번 붙었다. 6.25 때는 세 발에 핍니다. 그때부터 무기가 100배, 1000배 더 많아.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왜? 둘 다 콩가루 되고 말아요. 둘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우리 후손들은 아시아에서 아닌 세계에서 제일 꼴찌 국가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전쟁 얘기만 나왔다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마이크 왜도 왔다 갔다 그러냐 자꾸. 모이신 여러분들이 혼을 좀 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 이렇게 작은 소리로 뭘 누굴 혼내면 커야지. 아셨죠? 네. 이제 우리나라 전쟁 끝났네요. 여기 완전 회 어르신들이 혼났는데, 혼내주는데 누가 건방지게 전쟁을 해요. 안 그래요?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부터 70년, 80년, 90년 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때는 알람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 새벽에 누가 깨워서 일 덜 나가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 이, 그때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어릴 때 누가 깨워서 새벽에 일 덜 나갔어요? 아시는 분인데 다 그러시네 벌써. 그렇습니다. 달구가 깨워 일터를 나갔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 소개하면 여기 앉으신 모든 어르신들 집 소개하는 건 똑같을 겁니다. 저희 집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새벽이면 이 소리를 듣고 다 일터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웃 동네에서 답장이 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이런 일터에 나갔다고. 그런데요,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는 좀 길어. 메아리 같이 돼요. 옆에 잠자던 달구 마누라 암탉이 햇대에서 내려옵니다. 박수 나올 때까지 마루 밑에 잠자던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나서 기어나와요. 고양이가 왜 화가 나느냐? 고양이는 밤잠 없어요. 밤새도록 교도로 다니면 재미있게 놀다가 새벽에 눈 좀 붙이려니까 달구가 깨우네. 아이고, 조민수 같은 놈은 달구 새끼 주둥아리를 그냥 확. 옆에 잠자던 애기 고양이는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옵니다. 앞마당에서 삽딸기가 뛰어놀았어요. 뛰어놀면 그때서 어머님께서 돼지죽을 커다란 함주먹에다 가득 끓여다 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돼지죽은 원래 안 끓여줘요. 걸치간 뜬금에다 교환모가지 다 집어넣으면 땡이지. 근데 그날은 왜 끓여줬느냐? 다음날 제 진주할아버님 팔순잔치예요. 3년 동안 한 식구로 살던 놈을 잡아먹으려니까 얼마나 미안해. 이놈은 지가 죽는 날인지도 모르고 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저녁때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뒷짐 왜 마이크 왔다 갔다 오냐? 마이크 바꿔줘 없네냐 이거? 그냥 해? 한 분 두 분 뒷짐지고 나타나셔갖고 이놈을 묶어잡습니다. 옛날엔 돼지 다 묶어잡았어요, 새끼로. 그럼 이놈이 안 먹히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이를 쳤는데 어떻게 쳤느냐? 이렇게 돼지 잡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6살이었어요, 제가. 제 또래 꼬맹이들은 다 데리고서 저 돼지 운제 다 잡는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맹이들이 돼지 잡는데 왜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덜? 모르세요? 저 밖으로 돌아보신 분 이쪽에 계시네. 그렇습니다. 돼지 오줌통에다 바람 빵빵하게 넣어놓고 그거 묶어서 던져주면 그거 차고 노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엄청. 요즘 애기들한테 돼지 오줌통에 바람 넣어서 던져주면요, 가져온 애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지. 옛날에 가져온 애들 집고 다니면. 예, 그러니까 가져온 애들 온다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것도 없어서 한참을 기다리다 놀았습니다. 그 시절은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첫째 나서 옷 한 벌 사주면 둘째가 물려받아 입고 컸고, 셋째는 그 누더기인 거
그거 말도 못하고 입고 다니면 코 질질리면 딱 감아 컸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아진 게 누구 덕이냐?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먹을 것들 먹고 입을 것들 입고 한 푼도 푼에 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놓으니까 이 나라가 살기 좋아진 겁니다. 그냥 난 누가 뭐래도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살아야 한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 이제 그러고 나면 뒷곁에 복숭아 나무에서 매미들이 합창을 합니다. 제가 별명이 매미예요. 아이고 정차. 그런데 다른 분은 다 치는데 앞에 계신 우리 큰아버지만 안 치고 끝까지 쳐다만 보고 있네. 큰아버지 혼자 박수 칠 때까지 다시 할게요 내가. 아이고 손 넘어갈 뻔했네. 아 불도 삐 그렇게 쳐요. 그냥 네. 박수 칠 때까지 하다가 숨 넘어갈 뻔했잖아요. 괜찮았어요? 네. 저도 노래 한 곡 불러도 됐지요? 네. 저